그럼 저기 여자친구 있어요? 네, 여자친구 있습니다. 원래 여자들이 그 군대 여자친구. 얘기하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 거 알죠? 맞아, 얘기하고. 엄청 싫어해.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이 싸웠어요. 이제 군 축제를 갔어야 됐어요. 계룡대 군 축제를 갔어야 되는데 그날 앞에 여자친구랑 데이트 약속이 잡혀 있었는데 진짜 그때 딜레마에 빠졌죠. 아. 여자친구를 택해야 되냐 아니면 이제 무기를 택해야 되나 했는데 그냥, 어떤 거 택했어? 아니 그냥 날짜를 변경하면 되는 게 아닌가요? 그 때가 마지막 날이었어요. 6개월 만에 바뀐다고 하면 근데 결국에는 계룡대 축제를 아하. 혼자 갔어요? 여자친구 두고? 네, 혼자.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아, 그리고 여자친구가 저 때문에 헬리콥터 이름을 다 외웠습니다. 여자친구한테 지금이라 전화해서 야, 헬기 이름 대봐 이러면 진짜 대한민국에 있는 헬리콥터는 다 될 수 있습니다. 여자친구 그 해병대 오늘 저기 합격 통지서 받은 거 알아요? 예. 어, 뭐래요? 한숨 몇 번 쉬다니. 근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굉장히 저를 도와주십니다. 아하. 어머니가 직접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우리 아들 축제 보러 가야 되니까 종례 빼달라고. 와. 아, 어머니가 아주 대. 어머니가 여군이세요? 아버지. 아, 교육자가 잘 밀어주셨냐? 아주 아기 때부터 원래 DNA가 그런 아이인 것처럼. 예, 네, 뭐 그냥 전쟁 기념관 가도 쟤는 몇 시간, 두 시간, 세 시간을 거기서 봐도 집에 갈 생각을 안 하니까.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여기 유달리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라고는 이제 그때부터 느끼었던 것 같고요. 아, 정말 대단한 청년입니다. 완전 전문가. 네. 이 긴장이 풀렸을 때 저희가 또 바로 네, 바로 능력시험 갑니다. 좀 전에 이제 그 아까 부대 이름 뭐 알아맞추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오바로코 집 있잖아요. 네. 그런데 한 몇 년만 이래도 다 알아요. 맞아. 용산가면 또 팔아. 용산가면 또 팔아. 그러니까 뭐 그거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 네. 네. 자, 그럼 말이에요. 이거 무기를 보여드리는데 이 무기에 실루엣만 보고 맞추는 거. 오, 실루엣. 비슷한데 그거? 무기들 다 비슷하거든요. 네, 저도 참 다 이거 뭐 이거 나와 있고. 네. 비행기면 날개 있고. 앞에서 가서 한번 봐봐. 아, 그럼요. 아, 여기서 봐도 되고 앞에서 봐도 되고. 예. 예. 그러니까. 실루엣만 보면 느낌. 아, 이거 어떤 뭐 TPG나 뭐 이런 거 다. 저도. 아, 네. 에이, 모르지. 한번 참여해도 돼요, 저도. 자, 실루엣만 보고. 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만 탱크입니다, 탱크. 야, 자, 잠깐만. 자, 자, 1번. 1번은 K1A1 전차. K1A1? 어, K1A1은 K1 전차의 개량형으로서 이거는 이제 2001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아, 우리 K1A1 정답! 와.